오늘 할 것은 칵테일에 들어가는 탄산 음료들. 탄산 음료가 꽤 많아, 종류가.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너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탄산 음료? 그 진저비어. 어려운 것부터 나오냐? 군다버, 토니워터. 그 다음 몰라. 콜라 사이다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진저비어부터 나오는 거여서 뭐지? 토니워터나 진저비어는 생소할 수가 있어. 너 그때 내가 토니워터 처음 얘기했을 때 몰랐잖아. 그래서 아, 토니워터도 모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난 그때 처음 알았어. 하나씩 보여줄게. 제일 유명한 거. 아니 이게 설명할 거리가 있냐? 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원래 근데 이 사이다가 다른 뜻인 건 알지? 아 저번에 한번 살짝 언급해줬어. 제가 프랑스에서는 시드르, 영국이나 미국 영어에서는 사이더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과를 발효한 술이야. 한마디로 사과 양조주지. 뭐 할 때 나왔어? 그건 모르겠는데 사과 양조주에서 기억이 났어. 아 기억이 초기화됐나 또. 깔바도스. 아 깔바도스 때? 야 내가 그거 70몇 개 다 외웠으면 내가 바텐더 하지. 사이다가 사과로 만든 발효주, 양조주고 그거를 이제 증류해서 옥토는 수선한 거. 그게 애플 브랜디가 되는 거지. 프랑스 깔바도스 지역에서 만든 게 깔바도스였고. 근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사과 향이 나는 탄산 음료를 사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었거든.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일반 탄산 음료를 사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원인이 아닐까 싶어. 야 사이다 꽤 길게 간다? 얘기할 거 많다. 얘는 몇 가지 재료가 합쳐져 있는 거나 다름없어. 탄산수, 가당이 돼 있을까 설탕.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레몬이나 라임 향이 첨가되어 있어. 보이냐?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이다가 칵테일 만들기엔 되게 좋은 재료야. 세 가지 재료를 따로 넣을 거를 이 하나로 대체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색이 투명하잖아 사이다가. 그래서 여기에 무슨 색을 입히면 그 색이 다 나온 거지. 그런 도화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러면은 이 다음 거. 뭐 대단한 거 내놓듯이 내놓지 말고 그냥 해. 이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단한 거 맞지? 콜라, 코크, 펩시 콜라, 코카콜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술에다가 많이 타긴 하지. 버번 위스키 타면 버번 코. 제콕. 잭 다니엘 타면 제콕. 거긴 다 N을 붙여. 잭앤콕? 잭앤콕. 우리나라에서 진토닉이라고 부르는 것도 진앤토닉이라고 불러. 얘도 사이다 같은 만능 재료라고 보면 돼. 탄산 있지, 당분 들어가 있지, 코카 향이라고 해야 되냐? 이 특유의 콜라 향이 있지. 이게 이제 버번 위스키 같은 거랑 잘 어울리는 거고. 쿠아리브레 같은 거 만들 때도 우리 썼지. 여튼 얘는 색깔이 변하기는 힘들어. 이미 시커먼 색이잖아. 뭘라도 시커매. 그래서 오히려 얘는 좀 시커먼 색을 낼 때 얘를 쓰기도 해. 예를 들어서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칵테일이 있거든. 겉보기에 아이스티 같아 색깔이. 아이스티 색이 어때? 약간 좀 갈색이랄까, 고동색이랄까 그쪽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조금 넣는 거야. 아이스티 색깔을 내려. 그리고 이거 내가 쓰는 탄산수야. 이런 거. 이 탄산수도 재료로 많이 쓰지. 얘는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지만 편의점에서 팔아. 마트 같은 데 캔으로도 파는데 클럽소다라고 써있을 거야. 클럽소다가 탄산수야. 사이다가 있는데 왜 얘를 굳이 쓰냐? 얘는 가당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워낙 달아. 여기서 탄산만 넣어주고 싶은데 사이다를 넣으면 더 달아지겠지. 그러니까 당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도 하고. 맛이 안 들어가 있는 일반 탄산수 말고 레몬향 나는 탄산수 이런 것도 있잖아. 잘 보고 사야겠네. 레몬향, 라임향, 그 다음에 뭐 아무 플레이버드가 없는 거는 플레인이나 오리지널 뭐 이런 식으로 써있을 거야. 만약에 사이다에서 당분만 빼고 싶어. 그러면 라임향 있는 거를 사면 되겠지. 한마디로 얘는 원 재료의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스키 하이볼 같은 데도 얘를 많이 써. 뭐 이자카야, 양갈비집 이런 데 가면은 하이볼 같이 팔거든. 느끼하거나 고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청량감 있는 탄산수가 땡기거든. 시원하게 촥. 이 다음에는 진저에이라고 진저비어.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라. 아 분다버그가 진저비어야? 그냥 메이커 이름이구나? 분다버그는 이 진저비어 말고도 다른 음료들이 많아. 자몽 스파클링, 레몬 라임 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개를 만드는 회사야. 이 두 개를 자세히 얘기해주면은 진저, 생강이잖아. 생강은 옛날부터 약으로 많이 썼어. 기원 전부터 썼대. 인도, 중국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일단 진저 비어를 얘기해줄게. 탄생은 진저 비어가 먼저 탄생했어. 진저 에일보다. 얘는 좀 뿌옇지 보면은. 진짜 생강 발효된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진저 비어의 탄생은 18세기쯤 카리브 해역에서 설탕들이 많이 넘어오기 시작했거든. 설탕 유통이 되면서 생강하고 설탕을 절여서 발효를 시킨 거야. 왜냐면 생강 자체는 발효가 잘 안 돼. 당분이 너무 적잖아. 근데 효모균은 당분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무슨 청이나 담가 먹는 술들 있잖아. 설탕 넣어서 발효를 시키거든. 술에? 아니 재료에다가. 효모가 당분을 먹으면 알코올하고 탄산가스를 만들어. 알코올이 나오잖아. 그럼 술이지. 그래서 얘도 처음에는 알코올이 있었어. 원래 담금주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설탕을 넣어. 아, 나
전혀 몰랐어. 당분주가 두 개가 있는데 인퓨징이 있고 발효가 있거든. 발효는 설탕 같은 걸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고 인퓨징은 침출, 우려내다 이런 뜻이야. 알코올도수 좀 있는 당분주에다가 재료를 넣고 우려내는 거. 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진저비어는 처음에 나왔을 때 알코올이 한 11% 정도 됐다고 해. 정말 맥주인 거지. 생강 맥주. 알코올이 있고 탄산이 있고. 그래서 비어였구나. 그런데 1855년인가 법이 바뀌면서 얘가 알코올이 2% 미만으로 내려가. 지금은 거의 알코올이 다 빠졌다고 보면 돼. 가끔 있는 것도 0.5% 미만이래.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고. 옛날엔 실제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탄산이 강하지가 않았어. 은은한 정말 자연 탄산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나중에 비교해봐도 얘가 탄산감은 더 낮을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뿌연 게 발효를 했기 때문에 뿌연 건데 진저 비어 중에서 또 발효를 안 하는 게 있어. 탄산수에다가 이 생강 향 첨가한 것들. 색소 타고 진저 비어라고 해서 100% 다 발효는 아니라는 거. 그럼 진저 비어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옛날부터 이름을 그렇게 써왔으니까. 이제 진저 에일 얘기를 해줄게. 얘가 더 나중에 탄생할 거야. 진저 에일은 발효를 전혀 안 해. 캐나다 드라이라고 써있지. 캐나다에서 탄생했어 처음에. 이 드라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술 쪽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일단 높거나 단맛이 없는 거 이걸 드라이하다고 해.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한 맥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탄산이 많으면 약간 매콤한 혀에서 나는 맛 알아 그거? 느낌은 알 것 같아. 너가 싫어하는 입에 남는다거나 이런 거 없는 거. 와인의 드라이하고는 다른 거지? 와인도 드라이하면은 떨뜬데. 근데 입안에 단게 남는 건 없었지. 어 그지. 달지가 않았지. 그러니까 깔끔한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 모르겠다. 여튼 얘는 캐나다에서 약재상이 만든 거고 또 하나 엠버라고 있어. 엠버는 아일랜드에서 만들었대. 요즘은 다 드라이를 많이 써. 엠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진저 에일하고 진저 에일인데 드라이한 진저 에일이 있고 엠버라는 진저 에일이 있고 둘 다 발효는 안 했어. 탄산수에다가 생강 향을 타고 가담을 한 거. 처음은 탄산수도 아니었어. 그냥 물에다 했어. 한마디로 약으로 처음에 나왔던 거지. 그래서 얘는 발효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뿌옇지가 않아. 투명해. 뒤에가 비쳐 보일 정도. 그리고 얘가 인기를 끌게 된 게 1900년대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었거든. 근데 중간에 한번 금주법이 있었지. 금주법이니까 술을 못 먹는데 좀 맥주 같은 걸 마시는 기분을 내고 싶어. 그래서 금주법 때 인기를 많이 끌었고 진저에일이 또 위스키랑 잘 어울려. 그리고 사이다랑은 다른 생강 향도 내주고 그래서 바텐더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했고 그때 우리 달았던 거 셔리 템플도 이걸로 만든 거잖아. 무알콜로 나오는 거.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 시음을 해보자. 색깔도 좀 보고 싶다. 확실히 이게 투명하네. 사과주스 색깔이다. 아, 좀 보자. 어우, 생강차 맛이다. 생강 향이 확 나지. 생강 향의 정도가 딱 생강차 맛이야. 거기에 탄산만 있는. 달달하고. 난 에일파. 아 여기? 왜? 이거는 생강 향이 진하지도 않고 생강과 단맛과 탄산이 조화로. 근데 이거는 생강이 너무 세. 탄산은 어때? 탄산 정도는? 비슷해. 아 이거 술 아니지? 나 왜 이렇게 조금씩 먹었지? 마시면서 생강 향이 피니쉬로 확 날 거야. 어? 아닌데? 오히려 아니. 피니쉬는 단 향이 더 센데? 팔레트에선 별론데 피니쉬가 좋아. 아 뭐 술 얘기하듯이 하냐. 이건 피니쉬가 그냥 사이다 같아. 술 얘기하듯이 한다 그러니까 되게 웃겨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 누가 뭘 샀는데 원액이지. 그러면 아 이게 그 CS 같은 거네? 이런 사람이 있어. 술로 기준이 돼버리는 거지. 드디어 너가 궁금해하던 나 토닉워터 따로 마셔본 적이 없어. 얘가 그놈이야. 그때 이거 보여주고 이거 넣었다고. 아... 비싼 거 보여주고 싼 거 넣었다고. 토마스 헨리 캐나다 드라이 아까 진저에일하고 똑같은 회사. 얘는 요번에 나온 거더라고. 못 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그리고 진로에서도 토닉워터가 나와. 마트에 다 있어. 토닉워터는 주 성분이 퀴닌이라는 거야. 퀴닌에라고도 해. 캄파리 얘기할 때 나왔을 거야. 맞아. 되게 쓴데 이걸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예전에 이게 말라리아 약이었어. 영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더운 나라에 식민지가 많았잖아. 인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 더운 식민지에 말라리아가 많았거든. 그래서 거기에 효과가 있다는 퀴닌 이거를 처음에는 분말로 만들었어. 분말을 가져가서 물에다가 탔는데 너무 썩고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맛있게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쓴맛을 줄이려고 설탕도 타고 탄산수도 타고 그렇게 해서 토닉워터가 탄생한 거야. 요즘은 말라리아 약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 이 퀴닌을. 그래서 옛날만큼의 퀴닌은 필요가 없으니까 퀴닌을 확 줄였어. 그래서 쓴맛도 좀 많이 덜해졌고 바텐더들이 되게 많이 썼어. 왜냐? 진하고 되게 잘 어울려. 진이 한때 막 성장했다가 진 광풍 불어갖고 법안 때문에 폐기됐다가 다시 성장했다가 폐기됐다가 성장한 게 진토닉이 나오면서부터. 나는 이걸 좋아해야만 하네.
진토닉은 너가 그때 마셔봤으니까 이 토닉 워터만 따로 한번 맛을 보여줄게. 궁금해 진짜. 비싼 거 보여주고 싼 거 넣었다는 거의 원흉인 얘도 맛을 보여줄게. 쌉싸름함이 있을 거야. 시트러스한 느낌. 시트러스가 쎄. 쌉싸름함은 잘 모르겠는데? 맛있어 그냥. 어? 맛이 비슷한데? 거의? 이게 아주 미세하게 약간 더 단맛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 나는 얘가 좀 더 쌉싸름했고 탄산이 얘가 좀 더 세밀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 탄산? 뭔 얘기인지 알겠다. 뭔가 이게 탄산방울이 더 굵직굵직하게 느껴지고 이거는 좀 더 세밀하지. 그래서 가격이 한 5배 비싸. 5배라고? 큰 차이도 없는데. 아이씨, 여기서 이제 광고 들어올 일은 없겠네.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퀸인 성분이 UV, 자외선을 쬐면 빛이 난대. 아 진짜?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거를. UV 램프를 쬐볼게. 일단 캐나다 드라이. 오, 불이 보라색이니까 보라색 되는 거 아니야? 물에다 해봐. 이게 보라색으로 되나? 어, 되네. 근데 이렇게 빛이 난다 그랬어. 그냥 물 비교해봐야겠다. 야. 이게 물이야. 캐나다 드라이 토마스 헨리. 이거를 자외선을 쪄볼게. 아, 차이가 있네. 확실히 물은 안 그러네. 재밌네. 신기하다. 지금까지 칵테일에 많이 쓰는 탄산음료를 소개해 주셨어. 이외에 뭐 루트비어라는 것도 있어. 루트비어도 비어니까 술 같잖아. 근데 진짜비어처럼 알코올은 없는 건데 맛이 되게 독특해.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 우리나라에서. 너가 마시면 왜 이게 뭐야 라고 할 거야 아마. 너한테 그래서 한번 맛보여주고 싶었는데 다 해외 직구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이거 외에 스파클링 있는 것들, 자몽 스파클링, 뭐 레몬 스파클링 이런 걸 써도 돼. 오늘은 이렇게 탄산음료를 했고 탄산음료 말고도 과일 주스나 유제품, 우유나 크림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보여줄게.